네,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 2년간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지켜봅니다. 스는 10안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윙. 복무한 이후에 이제 팀으로 복귀한 엄상백 선수가 되겠고요. 가깝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스윙. 그런 퍼포먼스죠. 이대호의 홈런으로 힘을 빼는 그런 요령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스윙. 하지만 배트를 짧게 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멈쩍 높은 공에. 주인은 정말 그렇습니다. 낮은 코스. 멈춰. 로킹 삼진 아웃.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담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스윙. 점주자 이정구가 3루에 그리고 몸쪽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파울팁 바깥쪽 로킹 스트라이크. 그런 투수였는데 확실히 올 시즌은 다릅니다. 몸쪽 스윙. 카운트는 엄상백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아, 더 제구력이 좋아진 모습. 예. 좋아진 모습이었거든요. 사구 스윙 보면 예, 변화구를 사구 어정쩡한 미스. 야구는 미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어렵죠. 결국엔 좀 높낮이 쪽으로 3구 3진 파울 팁. 예. 바깥쪽 높은 공으로 3구 3진 스윙 주심선에서 인정되면서 안정도 비치고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핫스윙 이로 이 선수들이 비치가 돼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좋은 타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스윙 코치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바깥쪽 낮은 쪽. 또 다른 별명으로는 상길이라고도 불리는데 풀카운트 7구 스윙 몸쪽으로 갑니다. 8구 들어옵니다. 6구 스윙 삼진 주자는 1루로 엄창백 투투 6구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5구 낮은 볼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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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어떤 시너지가 발휘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깥쪽 지금 공을 던지게 되면 지금 59째 바깥쪽 보고 투구를 해도 되거든요. 스윙 삼진 아웃. 황철 감독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시점이 왔기 때문에 벨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게 꽂힙니다. 만들었던 데뷔전 기억이 나고요. 핫스윙 핫스윙 삼진 아웃 스윙 스트라이크 멈추게 불펜이 올라왔는데 원앤 투 바깥쪽 들어갑니다. 스윙 스윙 힘이 집입니다. 주자 뛰었고 바깥쪽 전 그 고리 역할에 박찬영 선수가 서 있거든요. 그러나 공을 유리한 카운트의 엄상백 바깥쪽 스윙 삼진 아웃 바깥쪽 스윙 진이 정말 탄탄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투스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체인지업으로 지금 타임을 뺏고 있습니다. 또 이후의 타석에서 또 좋은 스윙 오트윙을 컨트 바깥쪽 스윙 삼진아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특히나 언더핸드 그런 유형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 저투이에서 스윙 삼진. 1분 6리의 타율. 스윙을 많이 그렇게 용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네, 보이잖아요. 예, 떨어지는 공. 원투에서 느끼는 반은 물론 빠른 볼의 제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이드암 투수에게 10타수 2안타. 첫 타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스윙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3구 한동희 선수도 그런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로 낮게 스윙 사고 헛스윙 바깥쪽. 태양 이런 곧장금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토스라이 3구째로만은 최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메카닉을 갖고 있는 타자들한테 하이볼을 치지 마라. 다시 높은 공 제로 맞습니다. 하나 이것은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서 헛돌아가는군요. 하고 있는 최근의 박혜민. 우리가 보게 될 박병호 선수가 또 80을 탔죠. 네. 아주 큰 공을 세운 코치들입니다. 네.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윙! 오딜로 박혜민 2번 타자. 주자 스타트. 헛스윙! 드러낸다라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2 풀카운트. 헛스윙! 풀카운트 몸쪽! 3볼 2 스트라이크. 따라나갑니다. 2&2에서 선발로 오면서 투구수도 이닝도 계속 늘고 있고 1사주자 2루 타석의 로벨 가르시아 5-2에서 3-2 풀카운트 스윙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공 3개로 노블 투 스트라이크 빠른 공 그럼 손목의 힘 예. 들어왔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진영 선수의 타석 스윙 스트라이크 2-2 카운트 스윙 3-2 풀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그렇고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오늘 김태현 선수 출장에 지고 있는 스킬러는 좋죠. 그렇죠. 풀카운트 바라봅니다. 실망합니다. 러킹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공 만들어줄 수 있을지 스윙 삼진 카운트 승부를 가고 있는 김태현과 승부 또 한 번 스윙 삼진 스윙 뛰어들고 있는 헤이스입니다. 오엔투에서 헛스윙. 1년만 타자를 해봐라.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엔투 떨어지는 볼에 이번이거든요. 헛스윙 떨어지는 공에 조금 바깥쪽 스윙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구 공 3개로 주자들 뛰고 높은 공에 3구 삼진 4구 스윙 삼진 선택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윙 삼진 이용규 원투 스윙 투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바깥쪽 왔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진 돌아서고 있는 김준환.